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은 몸을 배전으로 내밀고 손을 뻗어서 상어가 물어뜯다만 고기의 살점을 잡아댔다. 노인은 그 고기점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그것은 쇠고기처럼 단단하고 물기가 많았다. 그러나 빛깔이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거의 없어 시장에 내가면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물속의 피냄새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인은 최악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미풍은 계속 불어왔다. 바람의 방향이 약간 북동쪽으로 물러나는 듯했으나 바람이 차버리지는 않을 것임을 노인은 알았다. 노인은 멀리 앞쪽을 바라다 보았다. 돛 그림자 하나, 배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물 쪽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날치와 점점이 떠다니는 누런 해초 무더기가 보일 뿐이었다. 심지어 새 한 마리 볼 수 없었다. 고물 쪽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원기를 돋울 생각으로 청새치의 고기를 가끔 뜯어 씹으면서 두 시간가량 항해를 했을 때였다. 노인은 두 마리의 상어 중 앞에 있는 놈을 보았다. 에이!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은 무엇이라 다른 말로 옮겨놓을 수 없는 말이다. 어쩌면 이 소리는 널빤지와 함께 손바닥에 못질을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는 그런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갈라노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첫 번째 상어 뒤에 곧이어 바짝 따라오는 두 번째 상어를 보았다. 갈색을 띤 삼각형 지느러미와 휩쓸고 가는 듯한 꼬리의 움직임 때문에 삼 모양의 콧등을 가진 상어라는 것을 알았다. 놈들은 냄새를 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끔 멍청하게도 냄새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시 냄새를 맡고는 흥분해서 날뛰었다. 이렇게 상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재빨리 돛을 배의 횡목에다 붙들어 맸다. 그리고 키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칼을 꽂아놓은 돌을 들고 일어섰다. 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살며시 그것을 지켜들었다. 노를 쥔 채 교대로 두 손을 폈다 쥐었다 하면서 아픔을 쫓아보려고 애를 썼다. 노인은 힘껏 노를 움켜쥐었다. 격렬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 마리의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널쩍한 삽처럼 생긴 머리통이 보였다. 끝이 흰 넓은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고약한 성질을 가진 상어였다. 놈들은 항상 지독한 악취를 내뿜었으며 청소부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맨다. 이를테면
살인 상습범이다. 배가 고프면 노도 좋고 키도 좋고 아무거나 물어뜯는다. 바다 거북이 물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그 다리를 잘라먹고 달아나는 것이 바로 이놈들이다. 이놈들은 배가 고프면 수영하는 사람도 습격한다. 사람에게 고기의 피 비린내가 묻어있건 없건 또는 생선 비린내가 묻어있건 없건 이놈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다. 에이!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갈라노야. 이 망할 놈의 갈라노. 덤벼라. 상어가 다가왔다. 그러나 이놈들은 마코 상어처럼 접근해보지는 않았다. 그중 한 놈이 갑자기 몸을 뒤집고 배 밑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노인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상어가 고기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빤히 바라보며 노인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놈도 반원형의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잽싸게 고기를 덮쳤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당한 곳이었다. 상어의 갈색 머리와 등이 선명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뇌와 척추가 연결된 부분이다. 노인은 그곳을 향해서 칼을 푹 찌르는가 하면 이내 번개처럼 뽑아서 이번에는 고양이처럼 노란 눈안을 향해서 내리찔렀다. 상어는 고기를 놓고 떨어져 나갔다. 상어가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고기를 삼키는 것이 보였다. 배는 여전히 흔들렸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어 한 놈이 배 밑에서 고기를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잽싸게 도치의 줄을 풀었다. 배가 옆으로 돌자 상어의 전신이 드러났다. 노인은 재빨리 배전으로 몸을 내밀면서 상어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급소는 빗나가고 말았다. 다만 상어의 몸을 힘껏 찔렀을 따름이었다. 상어의 껍질은 딱딱해서 칼이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세차게 찌르는 바람에 노인은 손뿐 아니라 어깨까지 아팠다. 그러나 상어는 이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상어가 콧등을 물 밖으로 내밀고 고기를 물어뜯을 때 노인은 간격을 두지 않고 그놈의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찔렀다. 노인은 칼을 뽑아 다시 똑같은 지점을 찔렀다. 그러나 상어는 여전히 갈고리 같은 주둥이로 고기에 매달려 살점을 물어뜯었다. 노인은 이어서 그놈의 왼쪽 눈을 푹 쑤셨다. 그래도 상어는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모자라? 노인은 이번에는 칼날을 척추와 뇌 사이를 향해서 내리찔렀다. 이번에는 힘이 덜 들었다. 연골이 부르르 떨리면서 갈라지는 것이 노인의 손에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뒤집어 상어의 아가리 속에다 칼날을 틀어놓고 아가리를 찢어서 여는 것처럼 노를 한 바퀴 뒤틀었다. 그러자 상어는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노인은 상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잘 가라, 이놈 갈라노. 바다 밑 1.5km나 되는 긴긴 여행이다. 가서 내 친구나 내 어미나 만나봐라, 이놈아.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도치의 줄을 동여매 도체에 바람을 가득히 싣고 해안을 향해서 배를 달리게 했다. 놈들이 고기의 4분의 1은 가져갔군.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말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차라리 그것이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너를 낚아올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고기야,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낚아올린 것이 애당초 잘못이었어. 노인은 말을 멈췄다. 더는 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피 흘린 거죽이 바닷물에 깨끗이 씻겨 거울이 뒷면처럼 은색으로 빛나는 고기의 거대한 몸뚱이를 노인은 흘낏 바라보았다. 줄무늬는 아직도 뚜렷했다.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야. 노인은 고기에게 말을 걸었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전혀 무의미한 일이었어. 미안하구나, 고기야. 자, 그럼. 하고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칼을 잡아맨 곳을 점검해야지. 혹시 끊어진 데가 없는가 조사해봐야지. 아직도 놈들은 더 몰려올 테니까 말이야.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해둬야 하니까.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노어 끝부분의 매듭을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가지고 올 걸 그랬지. 가지고 왔어야 할 것도 많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안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늙은이야. 지금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할 때야. 자네는 여러 가지로 내게 많은 충고를 주는 놈이군 그래.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것도 실증이 났단 말일세. 노인은 겨드랑이 밑에 키를 끼고 배가 앞으로 항진하는 대로 물속에다 두 손을 담그고 있었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군. 노인은 물어뜯긴 고기의 아랫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상어가 부딪혀 왔을 때마다 번번이 살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지금쯤 바다에는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신장로처럼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아 모든 상어떼에게 냄새를 풍기고 길잡이 노릇을 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이 고기 한 마리면 한 사람이 한겨울 내내 먹을 수 있으리라 그는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이젠 휴식을 취하고 남은 고기를 지킬 수 있도록 손이나 제대로 잘 주물러 두도록 해라. 이제 바다엔 피냄새가 가득할 테니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출혈도 대단치 않다. 또 문제 삼을 만한 상처도 아니다. 피가 흐르는 덕분에 왼손에 쥐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만 다음 상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결과가 좋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다음에 습격해온 상어도 먼저 녀석과 마찬가지로 콧등이 삽처럼 생긴 놈이었다. 그놈은 마치 먹이통에 주둥이를 갖다 대고 있는 돼지와 같았다. 하지만 돼지가 그렇게 큰 입을 가졌을 리는 없다. 녀석은 사람의 머리가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릴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왔다. 노인은 상어가 고기에게 덤벼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놈이 살점을 물어뜯자마자 노 끝에 메어둔 칼로 골통을 찔렀다. 상어는 몸뚱이를 뒤로 젖히듯이 물러나면서 칼을 낚아채어 가버렸다. 이젠
칼도 없구나. 노인은 먼저의 자리로 되돌아와 키를 잡았다. 상어 쪽은 보지도 않았다. 상어는 천천히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원래의 크기로 보이다가 차츰 작아지고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점이 되어버렸다. 그런 광경은 언제나 노인을 흥분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직 갈고리대가 있군.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소용이 없을 테지. 노가 두 개 있고 키 손잡이와 짤막한 곤봉이 한 개 있어. 나는 이제 상어놈들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군.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 같은 늙은이는 곤봉으로 상어를 때려 죽일 힘도 없고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 노와 짧은 곤봉과 키 손잡이가 있는 한 싸워볼 테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벌써 저녁때가 가까워왔다. 바다와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조금 전보다 바람이 훨씬 세차게 불었다. 노인은 육지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늙은이야, 자넨 지쳤단 말이야. 기진맥진하고 만 거야. 노인은 말했다. 또다시 상어떼가 습격해온 것은 해가 지기 조금 전이었다. 노인은 고기의 피가 만든 넓은 수로를 쫓아 갈색 지느러미 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상어떼는 이미 냄새 따위를 찾아 헤매지도 않았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바로 배를 향해서 헤엄쳐왔다. 노인은 키를 고정시키고 도체 줄을 동여매고는 곰을 밑창에 둔 곰봉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부러진 노를 약 1m 정도 길이로 자른 노의 손잡이였다. 손잡이가 있어서 한 손으로도 잘 다룰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손목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상어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마리의 갈라노 상어가 다가왔다. 우선 먼저 오는 놈은 물어뜯게 놔두자.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콧등이나 정수리를 정통으로 갈겨줘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두 마리의 상어는 바싹 붙어서 다가왔다. 첫 번째 놈이 입을 크게 벌리고 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덤벼들였을 때 노인은 곤봉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상어의 넓적한 골통을 향해서 내리쳤다. 곤봉이 상어의 골통에 닿았을 때 고무와 같은 탄력성이 느껴졌다. 그러나 노인은 또한 뼈의 단단한 맛도 느꼈다. 상어가 고기에게서 스르르 물러나려는 순간 다시 한번 세차게 상어의 콧등을 후려갈겼다. 또 한 마리의 상어는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다가 이제 다시 입을 딱 벌리고 덤벼들었다. 그놈이 고기에게 덤벼들어 물고 입을 다물었을 때 그놈의 주둥이 가장자리에 고기의 하얀 고깃점이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힘껏 그놈의 골통을 내리쳤다. 상어는 노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 고기의 살을 뜯어내려고 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곤봉을 휘둘렀다. 그러나 벌써 상어는 고기를 삼키려고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곤봉으로 내리쳤으나 다만 단단한 고무의 탄력성만을 느낄 따름이었다. 갈라노야, 이리 와라. 다시 덤벼봐라. 노인은 소리쳤다. 상어는 와락 덤벼들었다. 노인이 곤봉을 내리쳤을 때 상어는 주둥이를 다물어버렸다.
이번에는 곤봉을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내리쳤다. 이번에는 상어의 뒷골통의 뼈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또다시 같은 부분에 일격을 가했다. 상어는 고기점을 물어뜯은 채 고기에서 서서히 물러났다. 노인은 상어가 다시 한번 습격하려니 하고 기다렸으나 두 놈 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상어 한 마리가 보였다. 또 한 마리 상어의 지느러미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두 마리에게 다 심한 상처를 입히기는 했겠지. 그러니 두 마리 다 성화지는 못할 거야. 두 손으로 곤봉질을 할 수 있었다면 먼저 놈은 확실히 죽였을 텐데 지금이라도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고기 쪽을 도무지 바라볼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미 반은 물어뜯겼을 것임을 그는 알았다. 노인이 상어떼와 싸우는 동안 해는 졌다. 곧 어두워지겠는데?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럼 아바나의 불빛도 보일 것이다. 만일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 보이겠지. 이제 그리 멀지는 않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소년만은 나를 걱정하고 있을 테지.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걱정을 하고 있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노인은 더는 고기에게 말을 걸 용기도 없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고기는 이미 거의 다 못쓰게 되어버린 까닭이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고기는 반밖에 안 돼. 온전한 고기는 다 지나간 일이야. 너무 멀리까지 나온 것이 미안하군. 내가 너와 나 둘을 모두 망쳐버렸구나. 하지만 우리는 너와 나 둘이서 많은 상어를 죽이고 또 파멸시키지 않았느냐 말이야. 고기야, 너는 얼마나 죽였니? 아무 쓸데도 없이 내 머리에 뾰족한 창날 같은 주둥이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노인은 이 고기를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이 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쳐 돌아다닌다면 상어하고 어떻게 싸울 건가? 다시 노인은 상상해 보았다. 싸울 수 있게 주둥이를 잡아맨 밧줄을 풀어줄 걸 그랬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도끼도 없었고 칼도 없었다. 그러나 만일 칼이 있어서 노의 손잡이에다 잡아매어두면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되겠는가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싸울 수가 있을 텐데. 상어란 놈들이 밤중에 다시 습격해오면 어떻게 할 셈인가 말이야. 어떻게 할 작정인가. 놈들과 싸우는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다.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날은 어두워 하늘에 비치는 환한 달빛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불고 있을 따름이다. 배가 꾸준히 도체에 끌려가는 것만을 느꼈다. 노인은 스스로 죽은 것 같다고 느꼈다. 두 손을 마주잡고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손은 죽어있지 않았다. 노인은 두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할 때 느껴지는 아픔 때문에
자신이 겨우 살아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 노인은 고물에 몸을 기댔다. 노인은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어깨가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고기를 잡게 되면 기도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해 볼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렇군.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를 덮는 것이 좋겠어. 노인은 고물 쪽에 누워서 키를 잡고 환한 불빛이 하늘에 비춰오기만을 기다렸다. 고기는 반밖에 남지 않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반만이라도 선물로 가져갈 수 있다니 아마도 나에겐 아직 운이 남아있다는 거겠지. 아마 운이 조금은 있는 모양이다. 아니야 하고 노인은 입을 열었다. 바다로 너무 멀리 나왔던 까닭에 운을 망쳐버리고 말게야.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그만하라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키나 단단히 잡고 있으라고. 이제부터 행운이 올지 누가 아나.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조금 사왔으면 좋겠는데. 노인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사지? 노인은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상한 이 손으로 사올 셈이었단 말인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노인은 말했다. 너는 바다에서 84일을 보낸 것으로 값을 치르고 운이란 것을 사려고 했다. 바다도 거의 팔아줄 듯 했자는가 말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법인데 누가 그것을 알아본단 말인가. 아무튼 나는 약간의 행운은 손에 넣은 셈이었고 게다가 상대방 요구대로 값을 치르기는 한 셈이었다. 하늘에 환한 불빛이 비춰왔으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바라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은 그 환한 불빛이다. 노인은 더 편한 자세를 취하고 키를 잡았다. 몸의 고통 때문에 노인은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밤 10시가 지났을 무렵 노인은 아바나 거리의 불빛이 하늘에 환하게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너무 어렴풋했기 때문에 달이 뜨기 전 하늘이 밝은 빛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때마침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크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바다 너머로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리의 불빛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키를 돌리고 그 빛을 향해 배를 달리게 했다. 이제 얼마 후면 멕시코 만류를 타게 될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떼가 다시 공격해 올 테지. 그러나 무기도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이 상어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의 몸은 꼿꼿해지면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는데 밤의 냉기와 더불어 온몸의 상처와 무리했던 근육이 더욱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면 좋겠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제발 싸움이 없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러나 자정 무렵에 노인은 다시 한번 싸웠다. 이번의 싸움은 헛된 싸움이라는 것을 노인은 알았다. 상어는 떼를 지어 몰려왔다. 노인의 눈에는 상어떼의 지느러미가 수면에 긋는 선과
고기에게 덤벼들 때의 인광이 보일 뿐이었다. 노인은 마구 곤봉을 내리쳤다. 상어의 주둥이가 고기를 물어뜯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어가 덤벼들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노인은 육감과 소리에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곤봉을 휘둘렀다. 그러나 무언가가 곤봉을 잡았다. 그 순간 곤봉을 어둠 속으로 빼앗기고 말았다. 노인은 키에서 손잡이를 빼어 두 손으로 잡고 닥치는 대로 마구 후려쳤다. 그러나 상어 떼는 이제 이물 쪽으로 번갈아 또는 한꺼번에 덤벼들어 고기를 뜯었다. 그리고 상어 떼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려고 선회했을 때 고기는 물 밑에서 하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드디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기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아, 이제 끝장이로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키 손잡이로 상어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상어의 주둥이가 고기의 머리를 물기는 했으나 잘 뜯어내지 못했다. 노인은 그 상어의 골통을 몇 번이나 내리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노인은 부러진 끝으로 힘껏 상어를 찔렀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러진 키의 끝이 뾰족하다는 것을 알자 노인은 그것을 다시 상어의 몸에 힘껏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뒹굴거렸다. 그놈이 몰려온 상어 때의 마지막 놈이었다. 그놈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노인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입속에 이상한 맛이 감돌았다. 부리쇠 같은 들쩍지근한 맛이었다. 한순간 노인은 덜컥 겁이 났으나 그런 마음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노인은 바다에 침을 뱉었다. 이거나 먹어라, 갈라노놈아.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꾸어라. 노인은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알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패배했다. 노인은 간신히 고물 쪽으로 돌아가서 키 손잡이의 부러진 토막을 키 구멍에 끼워넣고 어떻게든 방향만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부대를 어깨 위에 걸치고 배의 진로를 잡았다. 배는 바다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듯 달렸다. 노인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에겐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였다. 다만 배를 잘 조종해서 어김없이 모항으로 되돌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다. 한밤중에 몇 번인가 상어 떼가 고기의 뼈를 습격해왔다. 마치 식탁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우려는 사람 같았다. 노인은 전혀 무관심했다. 키질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었다. 노인은 다만 작은 배가 무거운 짐을 잃어버리고 바다 위를 가볍고 순조롭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배는 아무 탈 없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배의 키 손잡이 이외에는 달리 피해가 없었다. 그것은 쉽게 바꿔달 수 있는 것이었다. 노인은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왔음을 느꼈다. 해안을 따라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노인은 현재 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니뭐니 해도 바람은 우리의 친구라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거대한 바다. 그곳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침대도 있지 하고 생각했다. 침대는 내 친구거든. 침대가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란 위대한 거야. 기진맥진했을 때 그렇게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또 어디 있느냐 말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가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옛날엔 미처 몰랐다니까. 그런데 너를 이토록 못쓰게 만든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 멀리 나간 것뿐이야. 노인이 조그마한 항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모두 벌써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다. 그러나 항구 안은 조용했다. 노인은 바위 밑 좁은 자갈밭에 배를 댔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가능한 한 배를 무릎 깊숙한 곳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배에서 기어나와 배를 바위에 붙들어 맸다. 노인은 돛대를 내리고 돛을 감아서 묶었다. 그리고 돛대를 어깨 위에 메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노인은 비로소 자기 피로의 깊이를 알았다. 노인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면서 작은 배의 고물 쪽에 빳빳이 서 있었다. 그리고 드러난 등뼈의 하얀 선과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머리 부분이 검은 덩어리 사이가 텅 빈 것이 보였다. 노인은 다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까지 와서 노인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맨 채 한참 동안 누워 있었다. 노인은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다. 간신히 노인은 몸을 일으켜서 돛대를 어깨 위에 맨 채 한 길 쪽을 바라다 보았다. 마침 저쪽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노인은 고양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길 쪽을 바라다 보았다. 마침내 노인은 돛대를 내리고 일어섰다. 노인은 다시 돛대를 집어서 어깨에 메고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판잣집에 도착하기까지 노인은 다섯 번이나 쉬어야만 했다. 판잣집에 들어가서 노인은 돛대를 벽에 기대 세웠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노인은 담요를 어깨와 등, 다리까지 덮고 엎어져 잤다. 두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펼친 채 얼굴을 신문지에 파묻고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에 소년이 판잣집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이 심해서 범선이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은 늦잠을 자고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노인이 사는 판잣집에 와본 것이다. 소년은 노인이 숨쉬는 모습과 그 두 손을 보고는 얼굴을 돌려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년은 커피를 가져오려고 조용히 판잣집에서 나왔다. 길을 내려가면서도 소년은 줄곧 울었다. 어부들이 배 주위에 잔뜩 모여서서
배 옆에 붙들어 맨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줄자로 고기의 뼈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녀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벌써 알고 있었다. 어부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배를 돌보고 있었다. 너희는 좀 어때? 한 어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직 주무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어부들이 보고 있었지만 소년은 계속 울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어요. 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 5.5m나 되는군. 고기의 길이를 재던 어부가 말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가서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밀크랑 설탕을 많이 쳐주세요. 다른 것은 더 필요 없나? 아니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잡수실 만한 것을 가지러 올게요. 정말 대단한 고기였어. 주인이 말했다. 저렇게 큰 고기는 생전 처음 봤다니까. 어제 네가 잡은 두 마리도 꽤 좋은 놈이기는 했지만 말이야. 내가 잡은 고기 그까지 거야 뭐.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너도 뭐 좀 마실래? 주인이 물었다. 싫어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세요. 저는 돌아가 봐야겠어요. 내가 마음 아파하더라고 전해줘. 고맙습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 가득 깡통을 가지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갔다. 소년은 그 곁에서 노인이 깰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노인은 한번 깰 듯한 기척을 보이더니 다시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졌다. 소년은 커피를 따뜻이 데울 나무를 구하러 길 건너로 갔다. 마침내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이걸 마시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커피를 잔에 조금 따랐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마셨다. 그놈들이 이겼어, 마노린. 놈들이 정말 나한테 이겼다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고기가 할아버지한테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 정말 그렇군. 진 건 나중이니까. 페드리코 아저씨가 배와 어구를 손질하고 있어요. 고기 머리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페드리코에게 잘라서 고기 덫에나 쓰라고 해. 그 창날 같은 주둥이는요? 갖고 싶거든 내가 가지렴. 제가 가질게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랑 비행기까지 동원됐으니까요. 바다는 그렇게 해도 넓고 배는 작으니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테지.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자기 자신과 바다 밖에는 말할 상대가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 상대가 생기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새삼스레 느꼈다. 내가 없어서 정말 쓸쓸했단다.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뭘 잡았니? 첫날에 한 마리를 잡고요. 이튿날에도 한 마리. 그리고 셋째 날엔 두 마리 잡았어요.
큰 수확이로구나. 이젠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잡기로 해요. 안 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에겐 운이 다 됐나 보다. 운이 다 뭐예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너희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전. 어저께 두 마리나 잡은 걸요. 하지만 이젠 할아버지와 함께 나갈래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잘 드는 창을 하나 구해서 늘 배에 가지고 다녀야겠다. 포드 자동차의 낡은 스프링 조각으로 창날을 만들면 될 거야. 구아나 바코아에 가서 갈아오면 되니까. 그것은 불에 달구지 않아서 부러지기는 쉬울 테지만 날카롭기는 할걸. 내 칼이 부러졌단다. 제가 어디서 칼을 하나 구해올게요. 그리고 스프링도 갈아보고요. 폭풍이 며칠이나 계속될까요? 아마도 사흘은 가겠지. 어쩌면 그 이상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만. 제가 뭐든지 다 준비해둘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이나 빨리 치료하도록 하세요. 그거야. 치료하는 법을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다. 밤중에 뭔가 이상한 것을 토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단 말이야. 그것도 빨리 치료하시고요. 소년이 말했다. 누우세요, 할아버지.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갖다 드릴게요. 뭔가 잡수실 것도 좀 가져오고요. 내가 없던 동안에 신문이 있거든 가져다 주렴.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얼른 나으셔야 해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한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할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고생했지. 노인이 대답했다. 그럼 먹을 것과 신문을 가져오겠어요. 푹 쉬세요, 할아버지. 손에 바를 약도 사가지고 올게요. 페드리코한테 고기 머리를 주겠단 말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요.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소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발길에 닿는 산호초로 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에는 관광객 일행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빈 맥주 깡통과 죽은 꽃이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어떤 부인이 큰 꼬리가 달린 거대한 고기의 배꼴을 발견했다. 꼬리가 흔들렸다. 동풍이 항구 밖에서 줄곧 커다란 파도를 밀어보냈기 때문이었다. 저게 뭐죠? 부인이 거대한 고기의 등뼈를 가리키면서 옆에 있던 급사에게 물었다. 그때 마침 고기의 뼈는 조류를 타고 밀려나가고 있었다. 티브론이죠. 급사가 대답했다. 상어의 일종이랍니다. 급사는 사투리가 섞인 영어로 고쳐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다. 어머나, 난 상어가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꼬리를 가졌는지는 정말 몰랐군요. 그래. 나도 몰랐어. 곁에서 부인의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길 위쪽 판잣집에서는 노인이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엎드려서 잤다. 소년이 그 곁에 앉아서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었다. Thank you.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노인과 바다 끝입니다. 네, 총 5번에 걸쳐서 읽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